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를 운영하고 있는 김 기자입니다. 지난 8월 31일 올린 영상에서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하이브와 결별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저스틴 비버가 하이브와 결별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고 아리아나 그란데의 결별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지 못해서 이 시간에는 아리아나 그란데가 하이브와 결별하려는 충격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는 미국의 거물 프로듀서인 스커터 브라운이 이끌고 있던 이타카 홀딩스라는 회사를 1조 원의 거금을 들여 인수했는데요. 따라서 당시 이타카 홀딩스 소속이던 아리아나 그란데가 자신의 의사에는 아무 상관없이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하이브의 소속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리아나 그란데는 지난 2013년부터 스쿠터 브라운과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글자 그대로 세계적인 최고 인기가수로 성장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자신을 세계적 슈퍼스타로 키워준 스쿠터 브라운과 아리아나가 결별하려 한다는 소식이 미국 현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리아나 그란데가 내세운 결별 이유는 스쿠터 브라운이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얼마 전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스쿠터 브라운을 하이브의 미국 활동을 총괄하는 하이브 아메리카의 CEO로 공식 임명하였습니다. 이후 스쿠터 브라운은 가수들의 매니저 역할보다는 하이브 아메리카의 대표로서 경영자 역할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리아나 그란데는 이처럼 스쿠터 브라운이 하이브 아메리카 CEO 역할에 전념하기 시작한 것을 결별 사유로 내세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아나 그란데가 하이브와 결별하려는 숨겨진 진짜 이유가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아리아나 그란데와 유부남 배우인 에단 슬레이터의 불륜 사실이 폭로되어서 미국 연예계에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아리아나 그란데와 에단 슬레이터가 처음 열애를 시작한 당시에는 아리아나 그란데 역시 이혼을 하기 전인 유부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희대의 불륜 사건이 터지자 미국 현지 수많은 언론 매체들이 매일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하는 등 아리아나 그란데가 곤경에 처했었는데요. 아리아나 그란데는 날로 확산되고 있는 자신의 불륜 스캔들을 진화하기 위해서 스쿠터 브라운에게 뉴욕으로 와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럽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던 스쿠터 브라운은 즉시 뉴욕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후 스쿠터 브라운에게 크게 실망한 아리아나 그란데는 그의 하이브 아메리카 CEO 취임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결별을 선언한 것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돈 문제 등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존재하겠지만 자신의 엄청난 불륜 스캔들을 제때 처리해주지 않은 것이 가장 큰 결별 이유라고 합니다. 이후에도 국내 언론들이 결코 보도하지 않는 해외 언론들의 소식을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 운영자 김 기자였습니다.